4강이에요. 맞아. 어저께 하던 거 맞아. 좀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어디 몰디브가 있었고 투발루가 있었고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막화는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라고 했어요. 그죠? 사헬지대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랄해 주변국 러시아랑 그 우즈베키스탄이죠. 자꾸 그죠? 우즈베키스탄 여기에 아랄해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나우루는 뭐예요? 인광석이 다쓴 거죠. 그죠? 나우루는. 그다음에 환경이 오염된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프리페트 지역이 있어요. 체르노빌 지역이 있겠지, 동네 이름이겠지.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살아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극혐오인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방사능이 안 없어집니다. 알겠죠? 발이 많지, 개구리인데. 응? 괴물 쥐래. 막 방사능 때문에 그래요.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자세하게는 안 볼게요. 왜냐면 너무 끔찍해서 꿈에 나오고 그래서. 알겠죠? 사람은 더 많아요. 사람도 그렇다고요. 알겠지?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 먹이사슬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지, 먹이 피라미드에서. 밑에 있는 거를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방사능이 더 많이 쌓이게 돼요. 더 끔찍한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인간 거주에 유리하게 변화된 거 볼게요. 사막 지역인데요. 석유가 나오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있어요. 우리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룩셈부르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카타르 2등 달리고요. 우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얘네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카타르가 여기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여기 있어요. 알겠죠? 석유가 여기는 깡 시골이었는데요. 구글 지도를 온해야 되겠죠. 돈 많이 벌면요, 꼭 이런 세계적인 도시를 가세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여기죠? 그 우리 TV에 나오잖아. 돛대처럼 생긴 호텔 있잖아요. 돛대처럼 생긴 호텔. 하늘에서도 찾겠다. 여기 어디 있는 거겠지? 보면 송도 신도시에 천만 배 좋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돈으로 만든 거예요, 돈으로. 이거는 섬을 일부러 만든 거죠. 이상치 않죠? 심상치 않죠? 호텔같이 인공으로 만든 거죠? 이게 뭔고, 이게? 요트입니다, 요트. 한 대에 뭐 100억씩 하는 요트. 워터프트는 싼 거예요? 요트가 비싼 거예요? 그쵸. 요트.
주택가 있는 거고 하나하나 개인주택이 되겠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치죠. 그런 게 여기 옆에 또 이건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지? 돈 벌면 요거 다 죄다 요트를 할 수 있는, 그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거네요. 그죠? 요런 필, 요런 느낌 나오는 데가 또 어디가 있어? 미국이 그래요. 여기는 뭐라 그러더라? 그죠?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을 다 한 거야. 여긴 대한민국. 여기 가면은 그런 느낌 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란, 여기는 세계섬이라네요. 팔레스타인. 그죠? 재밌죠?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그죠? 여기 어디? 두바이예요. 두바이. 석유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극지방인데요. 알래스카랑 그린란드는요. 여기도 추운 데인데 석유가 나와서 알래스카랑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아까 얘기해 보여줬죠? 어느 나라 거라고? 덴마크 거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순록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알래스카랑 그린란드는 안 보고요. 열대우림 볼게요. 열대우림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요. 목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도 좋죠. 그래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후진국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도 돈 벌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극지방에도 석유가 나와서, 그죠? 이것도 지하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막, 극지방, 열대우림지역도 이런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살기 좋게, 뭐야? 인간 거주에 유리하게 변화됐어요. 그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족장님이었는데 순록만 그 집에 통나무집에서 살았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 여름엔 여기까지 순록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석유가 나오네. 헬기 타고 다닙니다. 헬기 타고 다닙니다. 이제 도시를 만듭니다. 아까 두바이처럼. 왜? 돈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몹쓸 땅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좋게 만들었겠죠. 인간 거주에 유리하게 만들겠죠.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겁나게 추웠던 곳인데, 그지? 겁나게 추운데, 그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좋게 도시로 만들었겠죠. 그죠? 그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